86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과 관련되어서 87쪽에 있는 주자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신은 위풍 기욱지편이라 그래서 위풍에 있는 기욱편이라 언치골각자는 치골각, 치골각 뼈나 그 다음에 그저 그 뿔 같은 것을 그 치라고 하는 것 다듬는 사람은 그저 다듬는 사람은 기, 절지, 부 차지하고 그 여기는 그 뼈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단순한 뼈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뼈를 뼈 골각이라 표현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리고 난 뒤에 돌로 이렇게 갈고 치옥석자 옥과 돌을 그 다스리는 사람 옥과 돌을 그 가공하는 사람은 기 탁지 부 맞이하니 그리고 다 쪼고 돌을 쪼고 또 다시 그걸 또 가니 치기 아니 치지 이정이 입구기 정년이라 그래서 그 가공을 하는데 그걸 쪼 가공을 하는데 이미 정미롭고 그 다음에 정미로운데도 익 그러면 부사로서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그 정미함을 구하게 되느니라 해서 골각과 옥석으로 나누어서 골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탁마라고 하는 것은 옥돌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공이 자의 무천무교로 위 지으이라가 자공이 스스로가 아 나는 아첨하지 않고 교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자기를 그 지극히 여겼다가 그 정도가 되면 다 했다 다 됐다라고 했다가 문 부자지연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보다는 이왕이면은 낙 뭐죠 빈이락하고 그 다음에 부이호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지의리지 무궁하여 그 의리의 무궁함에 있음을 알고 수유투건이나 모름지기 어둠을 두었지만은 이 미가 거자종냐라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함에 그저 가히 거처하지는 않느니라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더라 고로 인시시 명지하니라 이 시를 이끌어서 인용하여서 분명히 하였느니라 그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사야는 시가여 언시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저왕이 지뢰자온녀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참 고저왕이 지뢰자온녀 아 이거 아까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구나 비로소 너가 들어 아 시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뒤에 참 요 내용을 설명 안 해줬구나 그 밑에 해석이 좀 많이 잘못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일단 수로 계산함은 그 수왕자 순거 일단 그거 먼저 볼게요. 이거 그 제가 교정을 계속 보면서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찾아서 고치시면 돼요. 찾아서 고치시면 되는데요.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8괘와 64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설계전.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설계전은 8괘를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선우천 8괘죠. 그러면서 설계전 3장에만 천지정의에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하며 산택이 통기하며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하며 뇌풍이 상박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를 치며 수와 불상석하며 물과 불이 서로를 쏘아 맞출 석자입니다. 쏘아 맞추지 아니하며 쏘아 맞추지 아니하며 팔계 상착하니 그래서 팔계가 서로 섞이니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하니 수를 놓고 가는 것은 수를 놓다라는 겁니다. 수라는 게 1, 2, 3, 4, 5, 6, 7, 8, 8이죠. 수는 무슨 수예요? 여기 수는 배틀에서 이렇게 짜는 수지만은 날수가 되죠. 그러니까 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놓고 오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 가고 그렇게 해서 수를 놓고 가는 것은 순하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때를 따라서 순한 것이죠. 수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순해서 그 때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죠. 수가 쌓이고 나서 봄이다 그러면 1월이다 그러면은 정월이 봄의 시작이 되고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져서 이제 겨울이 되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를 놓고 가는 것은 순하고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그 다음에 지뢰자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앞으로 그러면 뭐가 올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다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수를 놓고 가서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 오늘이 지금 8월 며칠이더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이미 다 겪어봤죠. 그래서 달력이 나왔죠. 그거 조금 있으면 입추도 되겠네. 조금 있으면 진짜로 시원해지겠다. 입추절기를 딱 지나서 있죠. 입추절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좀 햇살 좀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거치면 무지무지 햇살이 그냥 뜨거울 겁니다. 그 햇살이 처음에는 위에서 내리쬐는 광선들일 거예요. 그냥 입추 딱 지나면서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며칠 2, 3일 딱 지나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내리쬐는 직사광선이 아니라 비스듬해지면서 기울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 서늘한 기운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가을의 햇볕은 무지무지 따갑지만 그래서 지뢰자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맞이함이라 이미 이렇게 해서 갔죠. 가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아니까 이미 우리 이제 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이렇게 맞이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은 역수야라. 역은 수를 맞이함이라 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거역한다 뭐 이게 아니라요. 무슨 소리냐. 자, 요거 뭘 하든지 간에 이 말귀들을 알아들으려면 여기서도 보면은 저 지나간 것을 알려줬더니 오는 것을 아는구나. 지나간 것을 알려줬더니 그랬더니 쟤도 이제 이런저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뭐가 올 것인가를 알아. 공부를 많이 해놓고 보면은 내가 모든 걸 직접 경험 못 하잖아요. 내 경험이라는 건 매우 한계치일 겁니다. 왜냐. 기껏 해봤자 내가 살면서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살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그 주변에 애들하고 살고 결혼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니까 그 외에 바깥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전해 들은 얘기가 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런 글을 읽고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서 또 좋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경험이 대단히 풍부해져 가지고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 태도 보고 뭐 보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우리 요즘 말로 보면 스캔 딱 할 줄 압니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 눈빛, 그 다음에 몇 마디 말투를 들어보면은 웬만한 거 스캔 다 되죠. 그거는 바로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쓰는 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했더니 어저께 요새 AI 가지고서는 AI를 가지고 모든 거 자료 다 집어넣었더니 걔가 이런 뭐 이름을 만들어내더라 그러죠. 그래서 AI, AI끼리 서로 간에 알려주고 AI 2세는 어떤지 그럼 이제 아직 기술이 낙후됐다 그럴 텐데 이게 그게 참 기계가 보는 것과 인간의 본능적으로 보는 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AI의 그 2세대를 훈련시켜가지고 걔한테 뭐라 하나 내라 그랬더니 보고서가 엉망진창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그래서 철저히 실패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개량해도 그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 본능, 기계는 꼭 자기 거기다 이렇게 입력된 것만 되잖아요. 얘가 스스로 느껴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인간이 집어넣어주는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이미 지나간 걸 보고선 내가 그만 이거 경험치 잘 쌓이 요거를 지나간 것을 알려줬더니 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고 나서 그걸 내가 학습을 해서 체득을 하는 것이죠. 분석해서. 그래서 알고 그게 바로 뭐냐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학. 호학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게 나 다 배웠어.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는 박사까지 했는데 그럼 다 배웠대요. 배우기는 뭘 배워.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걸 경험치로서 잘 쌓아두면서 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알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요 내용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 지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맨 처음에 그 성인이 복귀시였죠. 우리 지금 이른바 농사를 지으려고 정착 그러니까 이 때를 분명히 때가 변하는 것을 알고 변하는 것도 매번 엉터리로 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때가 되면 딱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고 또 막 열매 맺고 그러다가 추워지고 이 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 다시 또 봄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거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정확하게 때를 알게 되면은 그죠? 내가 지금 겨울이지만 앞으로 얼마 정도는 더 있으면 이걸 알겠구나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어디 그렇게 도망 다니지 않고 그죠? 다니지 않고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을에
거둔 것도 잘 그다 보관도 할 줄 알고 뭐 집도 짓고 뭐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보이지 않. 아, 때는 어쨌든 보여. 뭘 통해서? 식물 자라는 걸 통해서 짐승들 자라고 사람들 자고 늙고 하고 죽고 하는 걸 보면서 때가 때는 있는데 그런데 그 때가 나 지금 나타났다고 뭐 보여주나요? 잡을 수도 없고 그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잡을 수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을 뭘로 만들었냐? 기운이죠. 그게 기운이라는 거. 그 기운을 뭘로 만들었더라? 음양보호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음양보호를 가지고 1년 다 12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 뭐가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늘이요, 두 번째 일건천, 이태태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죠? 삼리화, 사질래,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서 팔개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쓰임새를 들으면 그대 세상이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때요? 뒹굴뒹굴 굴러가요. 뭐 사람이 어떻게 뒹굴뒹굴 굴러가요? 평면으로만 다니죠. 이게 바로 천도의 운행이죠. 하늘의 움직이라면서 항상 둥글게 돌아가죠. 돌아갔다가 항상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은 보니까 해가 남중하죠. 우리는 남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애들은 남쪽이 아래로 갔죠. 그죠? 우리는 항상 날을 기준, 항상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죠? 아직 덜 됐을 때는 나. 그 다음에 공부가 다 되면 이제 이리저리 다 비춰볼 수가 있죠. 중심점은 다르죠. 중심과 달라.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그죠? 해가 뜨는 남, 그래서 남중이 되고 해가 머리 위에 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동쪽으로 뜰 때는 왼쪽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은 내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양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양기운이 가득 찬 걸 이렇게 썼죠. 일관천 그죠? 양기운이 가득 찼는데 여기는 양기운이 아직 위에서 조금 부족하죠. 그 이태태 그리고 양기운이 지금 앞바로는 아침에는 밖으로 한데 아직 저 구석 쪽에는 어두운 게 있습니다. 합리화 그리고 이제 요때쯤 되면은 양기운이 겨우 지금 하나 나오고 아직 바깥은 깜깜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기운이 이제 조금 나왔죠. 그러나 바깥은 굉장히 환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음기운이 이렇게 해서 좀 서늘하기도 한데 아직은 속으로 더워요. 그리고 아 이제 음기운이 속으로 꽉 차고 양기운이 바깥으로 나가고 음기운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밑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이 자 글자 그대로 보자면 하늘과 땅이 위로 아래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로 있죠. 하늘과 땅이 위아래로 있으면서 나의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죠?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되고 얘는 달이 되고 얘는 하늘이 되고 얘는 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요걸 표현한 것이 아까 지뢰자 요겁니다. 천지정유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산택이 통기하며 그럼 땅 위에 땅보다도 더 높은 게 바로 뭐예요? 땅 위로 그죠? 이 산이 이 토는 땅은 우리가 음토 그러죠? 순음이니까 얘는 음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불쑥 또 흙더미가 돌덩미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건 위에 양이니까 양토가 되죠. 얘는 산이 되는 것이죠. 산택이 땅 옆으로는 산이 있고 하늘 옆으로는 하늘의 순양기운인가 싶었더니 음기운이 있죠. 그래서 위는 위에서 입 나불나불 거리는 모양도 되고 또 연못 모양 철랑철랑 찰랑찰랑 물이 거기다 고이려면 밑은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연못이라 그랬습니다. 잘 보면 천지정의에 처음에는 하늘 땅 해놓고 그 다음에 양음 양음이죠. 산택이 통기하고죠. 양음이죠. 또 보셔야 됩니다. 양음 순서 양음이 돼요. 하늘 옆에는 땅 옆에 옆에는 또 양이 있죠. 한택이 통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뇌풍이 상박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옆으로 아까 왼쪽 이쪽 옆으로 했을까 이쪽 옆이죠. 뇌가 되죠. 뇌가 되고 우레가 됩니다. 우레하고 누구하고 부딪혀요? 바람. 여기 양 하나 여기는 하나가 생긴 거죠. 뇌풍이 서로 간에 뭐예요? 우르릉 꽝꽝 하면 흔들리고 흔들림에 따라서 또 뭐가 내요?
바람도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 둘은 그 다음에 우르릉 꽝꽝에다 거기다 태풍까지 불어닥치면 이제 골치 아픈데요. 바로 뇌풍이 상박하는 과정이 요임금 때 그 대홍수 시기에 어마무시무시할 때입니다. 그때 순임금이 섭정이로서 시험받는 기간 동안에 그 신뢰 열풍, 빠른 바람, 그 신뢰, 빠른 우레와 열풍이 되는 신뢰 열풍, 빠를 신자의 신자가 이렇게 써진가요? 신뢰 열풍의 매서울 열자가 열렬한 맵다, 매울 열자 어떻게 쓰더라? 어? 이거 매울 열자? 이거 더울 열자. 이거 말고 매울 열. 아, 요거 딱 신뢰 여기 있는데 신뢰 열풍에 이렇게 돼 있죠. 신뢰 열풍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뇌풍이 서로 간에 부딪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뇌풍 그러니까 여기는 뇌풍이 그저 서로 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수화상체하며 그래서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자 뭐예요? 왼쪽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하늘 옆에서 보면 하늘에 자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먼저 했으니까 왼쪽하고 여기로 볼 때 하늘 옆에서 보면 이게 또 왼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을 짓고 그 다음에 수화불상석하며 라고 하면서도 자 여기도 양 먼저 했죠. 진이 양이 되고 여기 음이죠. 그 다음에 수화라고 할 때 수는 이게 양이죠. 음일 것 같은데 음 속에 양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양일 것 같은데 음이 되니까 음하라고 실제 성질은 음이죠. 바깥으로 발현되는 건 양기운인데 속은 음기운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월이 된데 이를 뭐라고 하냐 수화라고 표현하죠. 수화는 불상석이라 그랬습니다. 쏘아 맞춘다 그러면은 해가 불을 쏘아 맞춰요. 불이 불을 쏘아 맞춘다 그러면 물 다 말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불을 쏘아 맞춘다. 소방관들 불 끄는 거. 그럼 불 꺼지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기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물과 그 다음에 불 기운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를 만약에 쏘아 맞춘다 그러면 서로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거나 아니요 온천하가 다 물바다가 돼서 오히려 아무것도 살기가 어렵죠. 모든 다양한 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추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상석하니 그죠? 서로 불상석하여 8대 상착하니 그랬습니다. 8개의 괴가 서로 섞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주역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 뜻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매우 잘 파악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글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글만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글 공부만 한 사람 옛날에 뭐 한문 공부한 사람들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인 이 생활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 괴를 이렇게 해서 음양의 그죠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에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이게 천도의 운행 가운데서 어떻게 구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극도에 맞춰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좌우로 산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산이 있고 연못이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뇌풍이 서로 간에 치고받죠. 치고받으면서 우르릉 꽝꽝 하면서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 흔들어 가지고 깨워주기도 하죠. 봄에 이게 봄이 되고 봄바람이 되고 그죠? 깨워주기도 하면서 상박이라고 하는 건 야 그만 좀 자고 일어나 그만 좀 자고 일어나서 일 좀 해 하는 겁니다. 뇌풍이 모든 만물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물과 불이 적절히 조절을 해서 그죠? 조절을 해서 만물을 기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음양 태극도 속에서 넣어두면서 가지런히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 일간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하고 오선풍, 육간수, 칠간수, 칠간산, 팔곤지 해가지고 선천팔계 바로 방위도 선천팔계 방위도가 이루어진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 상착하니. 그래서 이제 수왕자는 숨코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속에서 이러한 날들이 오고 가면서
오고 가면서 모든 것이 생장수 장하는 순하는 이치가 있죠. 순하는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동안에 지나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곧 머지않아서 이제 봄이 되니까 나라에서는 뭐예요? 음력 12월이 되면 미리 전농관들이 가서 이제 각 농토 다 조사하고 백성들 지금 농사 좀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살펴서 올해는 아 지난번에 저쪽 저수지에 물이 적었기 때문에 더욱더 물을 많이 대는 방법 저수지 뚝이 무너져서 그래서 다 요것들을 다 했다가 백성들이 이제 정월 초하루에 그죠 설날 놀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놀죠? 정월 대보름까지 그죠 윷놀고 할 때까지 잘 백성들 놀게 하고 충분히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목 다 다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든가요? 자 이제 우리 농사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리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를 맞이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역이라 라고 하는 건 역수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가 바로 뭐예요? 책력이죠. 바로 책력의 이치에 근거해서 책력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태어나서 늘 그저 청장년기 전 걸렸다가 늙어서 죽는 과정들입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담아둔 것이 바로 뭐다?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를 맞이한다. 다 매일매일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맞이하죠. 또 하죠. 오늘이 어제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거를 두둥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아이고 내가 죽으니까 아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온갖 호사 다 누려야 되겠다.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아 못 나간 뭐 여행도 가고 야 돈 없으니까 애들아 돈 좀 줘. 내가 니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냐 그러면서 그런 행패 부리는 부모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더라. 군자는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뭐야 앞으로 오는 것을 알면서 뭐하라는 소리예요? 비니락하고 부이호래 이렇게 돼 있죠. 호학은 많이 강조했는데 호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주요 저기 논어에서는. 그래서 요 의미 잘 익히시고 요거 논어 공부한다고 웬놈의 주역이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주역 모르면 논어 몰라요. 주역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공자가 이미 다 이 내용들은 어디요? 주역에다가 정리해 두셨죠? 그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 주역에다가 또 정리도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아셔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왈 사야시 가여언 시로라 라고 하면서 고정의 지뢰자 온녀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 88쪽의 주자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는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이연자요. 이미 말한 바이고 이미 그죠. 이미라고 하는 그죠. 이미 말한 것이고 레라고 하는 것은 기소미연자라 아직이라 아직인 바를 말한 것이라 아직 그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 바라 우안 차장문답은 어리석은 내가라고 하는 뜻이죠. 필자가 자신을 낮췄을 때 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살펴보건대 이 장의 문답은 묻고 답한 것은 천심고하를 고부대변설이 명이나 그 말에 그저 얕고 깊고 높고 낮음을 진실로 그 변설 설명을 분별할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해지는데 그러나 부절즉 차무소시요 간절하지 아니하면은 그 간절하다 그러니까 쪼개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도 표현해야 되나 앞에 절처탕마라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갈 곳을 베풀 곳이 없고 탁 쪼지 아니하면은 또 부드럽게 갈 것을 무소조 둘 곳이 없으니 둘 곳이 없느니라 고로 학자 수불가너 소성이나 배우는 자가 모름지기 소성 조금 이룬 바에 대해서 조금 이뤘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는데 불구조도 심취하며 그래서 아니 되지만은 또한 그러고 나서 도의 극치한 것까지 지극한 데까지 이르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안주하지 않아도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히 그 다음에 무어허원
허령되게 허황되면서도 먼 데까지 짓닿지는 아니하지만은 불찰 절이 실병년이라 자기 몸에 그 실제 병을 살피지는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보면 조금 이루었다고 안주하고 끝까지 다 같이도 않죠. 그 다음에 뭔데 자기 몸에 실제 그 병이 뭔지를 또 절실하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의 병적인 것들,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은 살피지 않더라 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잘 살피셔서 팔괘에 대해서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소남, 그 다음에 소남, 소녀, 중남, 중녀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 관계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필두로 하여서 양쪽에 있는 두 자식, 예, 그저 자식들이 서로 돕는 상이 선천팔계 방위도가 되고 후천팔계는 이제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우가 치수사업을 하면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가 되죠. 일감이 됩니다. 물이 내려오니까 옆으로 뭐가 돼요? 위에 있는 땅이 밑으로 환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에 있는 그 땅들이 위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후천팔계 방위도입니다. 땅이 보이니까 봄이 돼서 먼저 경작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깨가 되고서 경작을 했더니 위로 봄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무럭무럭 자라는 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감, 이곤, 삼진, 사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비로소 이제 임금의 자리가 좀 안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 그동안에는 임금이 임금으로서 온 나라 전체가 다 치수사업에 힘썼다가 이제 조금 안정되면서 임금 자리가 안정이 되고 치수사업에 이른바 협조하지 않은 자들, 이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전호건이라 그래서 건괴가 여기서 옵니다. 건은 기본적으로 양이니까 싸운다라는, 그래서 싸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들 칠 때 쳤더니 이제 백성들 괴로워질 일이 없죠. 그래서 쳤더니 비로소 안정되더라. 그래서 사방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태가 되고 다 안정되었는지 그래 여론 호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바로 태방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고, 기뻐하고 이게 과연 얼만큼 가는지, 이때만 잠시인지 아닌지는 날이 새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건방이죠. 그래서 종만물 심한물자 만물을 마치고 시작하는 것이 간방보다도 더 큼이 없다. 새로 눈떠 봐야 돼요. 그죠? 정말 그래서 안정되니, 그리고 나서 상견홀이라 이렇게 다 안정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밝게 환하게 서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후천팔계 방위도가 그 다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해서요. 이 내용은 그 카페에 보면, 카페를 참 쉬울 겁니다. 훨씬 카페에 보면은 왼쪽 메뉴에 한자, 한문, 인문학에서 기초 설명에서 주역의 음양 오행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거 이 천자문을 공부하든 뭐를 공부하든 거기에 나오는 내용, 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선우천 팔계하고 그 다음에 1년 12대 24절기까지를 두루 다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니까 그거는 온전히 체득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대로 내 몸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떼어내려고 떼어내더라도 괜히 떼어냈다가 꼬집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체득해두면은 아주 편해져요. 왜냐? 황하문명권의 기본적인 통치 철학이면서 자연 철학이면서 인륜의 도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구한테 잃었다? 서구 문화가 들어오니까 내 거는 깡그림 무시해버리고 없어지고 희한한 방식으로 갖다 붙이기들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갖추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세밀하게 애정 있고, 그죠? 애정을 다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살필 줄도 알게 되고 딱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한 매우 중요한 근거들이 되니까요. 이른바 유학에 대해서 애인 사상이라 그랬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뭐 애인이라 라고 표현하는데, 애인 또는 뭐 인애 사상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연한 이치가 체득이 될 때 아 인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저절로 우러날 겁니다. 고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위정편에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죠.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 아마 외워보세요. 1장.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화, 유붕이 자원 박례하니 불력 낙호와.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와 그랬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유학이라는 이리관지에 돌아 그러죠. 공자가 분명히 몇 번을 설명했습니다. 오도는 이리관지니라. 우리의 도는 하라로 관지니라. 그래서 쭉 공부했어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앞에 말한, 아주 앞에 그 불러 일으킨 그 설을 여기다 결론을 지어줘야 되죠. 성례자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랬으니까 군자가 되려면 니들 어떻게 알아? 불안 인지 부지 기여 환 부지 있냐라. 불안 근심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뭐를? 남들이. 이때 남들이다 그럼 저 위에 있는 놈들 이렇게 저 위정자들이, 아 나는 막 내가 이렇게 학문까지 하고 말이야 두루두루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를 안 할, 나 발탁을 안 해. 그죠? 그 인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그저 위정자, 옛날에 임금 또는 뭐 그 실제 실권을 가진 그 대부들이. 기,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환부지,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네가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괜히 가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짓이 비굴한 짓이나 하잖아. 그죠?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너 받아줄 것 같으냐? 더군다나 공자한테 공부했어? 아이고 공자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가서 부탁할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 아니면은 집어 치우고 공부나 하고 유학 공부하다가 그 굶어 죽을 일은 없죠. 이 정도로 공부해놓고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밥에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그죠? 그런 배짱 가지고 나가면은 괜찮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아까 철저하게 논어는 그래서 공자 일이관지를 강조한 내용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구조는 이 편집한 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집했죠. 그리고 이리관지에서 한 책 전체가 또 이리관지가 돼야 되니까 맨 마지막 요할편하고 요할편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하기 시습지면에서 배우고 익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냐 뭐라 그래서 뭐를 하늘이 너에게 주시면 부지명이면 무이 군자여 그랬죠. 군자됨이 없다 그랬죠. 군자가 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부지명이면 무이 군자여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됨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선다 그랬어. 여기 나왔죠. 예가 있죠. 두 번째 여기 공자가 이제 호하게 되고 그래서 호래 요겁니다. 너 지금 그 학문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학해야 되고 그 호학이 바로 학이 시습에서 1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의 마지막에다 이걸 써놨죠? 마지막에 두 번째. 그래서 거의 두 번째도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지래면.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이 입냐라. 이로써 서지 못한. 너 예를 못하고 나서 그 쟁관자리에 앉아? 너 가다가 사람들이 비방해. 너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래면은 무이 입냐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이 뭐냐, 뭔가요? 아니 군자가 되고 그 정도를 공부를 했으면은 아무렁이 무지렁이 백성이 와가지고 뭘 하소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똑바로 좀 말 좀 하세요 이렇게 되죠. 가끔마다 판사들 그러는 사람들이 똑바로 좀 말라. 나 내가 무지렁이 백성인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다 보이냐. 위정자는 더군다나 하소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거 말귀를 못 알아요. 관리들이 골치 아파요. 공부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 하고 한마디 하더라도 그 소리의 억양이나 음성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걸 보고 두루 다 짐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자취지종을 설명해 보세요. 내가 배운 바가 없는데 근데 군자는 배웠으니까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맨 마지막이 바로 언이죠.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부지인이 아니라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기 위한 거죠. 나 혼자 도 닦으려면 이 공부 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도 닦는 공부는 보통들 우리 뭐라 그래요? 산에 간다 그러는데 아 그것도 잘못 정말 잘못된 거고 그 중들이 나 도 닦는다고 자 중이 돼 산에 가는데 중이 중이 혼자 살라 그래요? 뭐 먹고 살라고? 도 닦은 걸 가지고 세상에 패야 되죠. 그래서 자 탁발하러 나오잖아요. 탁발하러 나오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저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의 도를 전파하기 나왔기 때문에 나 좀 주세요. 탁발이라는 게
그 구걸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일로 먹고 살 거야. 그래서 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도를 전파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중이 이렇게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하고 다른 점 있죠. 북방불교는 이 권력의 호의 속에서 아마 뭐 다 권력의 호의 속이 되는데 북방불교는 이 유학하고 이렇게 전맥이 되면서 조금 매우 어려워졌죠.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도를 무지무지 강조를 합니다. 중이 됐으니까 여기는 살생을 금하라 그랬으니까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죠. 남방불교는 뭐예요? 남방불교 표현하는 아니 중이 돼서 남들이 주는 거 먹는데 거기서 뭐 고기 따지고 뭐 따져 주는 대로 먹지.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말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을 아는 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인 불안 인지 불기지요 환부지 있냐라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윤 씨 얘기를 보면은 군자는 구제하자라 바로 구함이 나에게 있으므로 저 구에게 내 그러므로 불안 인지 불기지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 조금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주변 사람도 즐겁게 되고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꼭 누구 저 위장자들한테 자리 높은 사람들한테 그들이 알아서 나를 발탁해주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기대도 말고 그 다음에 부지인적 나를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시비사정을 혹 불능변이라 옳고 그르고 삿되고 바른지를 혹 능히 분별하지 못함이라 고로 이위한냐라 그래서 뭐냐면 근심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군자됨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사특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릇된 사람한테 비리가 잔뜩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부탁한다? 아이고 저자 뭐 언제는 고구한 채 하면서 나를 우습게 하게 되니 뭐 배고프니까 낮춰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아니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때로 필요하면은 돈세하는 것이죠. 세상을 은둔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역의 건괴 문헌전 바로 제1절에 있는 잠용이니 물용이라 라고 하는 잠자는 용이니 물속에 잠긴 용이니 바로 쓰지 않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한편은 또한 뭐냐면 그래서 에이 내 세상사 일에 내가 뭘 하냐 하냐 저런 자리에 득식을 거리는데 뭐 누가 이 도에 도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되냐 저기서 돈세모민 아예 세상이 무도함으로 덮이면은 어떻게 돼 차라리 은둔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옛날 학자들 가운데는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서 이른바 동네 아이들 가르치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돈세라고 하는 것이죠. 도가 들은 은둔한다 그러면 산속으로 가버리는데 유학자들은 산속으로는 안 가요. 돈세다 그러면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와서 이른바 학당을 여는 것이죠. 학당을 열어서 후세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돈세무민이라는 거죠. 세상을 은둔하여도 민망함이 없으며 불견시무민이라 불견시라고 할 때 시잖아요. 여기서는 옳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옳다고 보아주지 아니하도 바로 민망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중산 간괴 같은 경우는 그친다라는 뜻이니까 군자이야. 그래서 간괴를 보고서는 사불출기 군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벗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은둔에 있는데 벗어나서 저쪽 자꾸 가고 싶으면은 이른바 무도한 자들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타협하고 하나를 타협하면 뭐예요? 둘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맹자가 뭐라 그랬죠? 맹자가 무슨 지심? 왕척직심이라 그랬나요? 왕척직심 한자를 구부려 심 또 잊어버려 왕척직심 한자를 구부려
여덟자를 펴랴, 여덟자를 곱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 지금 이 무도한 사회에서, 아우, 이거 나 벼슬 자리로 했다. 가난한 벗어려내려고 했다가 뭐예요? 그래, 내가 좀 굽히면 되지. 한번 굽히고 들어가요. 한번 굽히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 싫어? 나가. 그럼 내가 어차피, 아유, 이 처자식이고 노모가 있는데요. 그럼 또 구부려요. 왜냐면 맹자가, 아니, 선생님께서 조금만 구부리면은 가서 지금 제 나라에 재상하고 어떤 나라든지 얼마든지 재상하겠다고 지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거 못하십니까? 왜 왕척지심 안 하십니까? 그러다 맹자한테 된통당하는데 한자를 구부려서 그때 이제 여덟자를 펴려 하라고 했는데 한자를 구부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있죠? 다 구부리게 되잖아. 두 번 구부리고 세 번 구부리고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왕척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에게는 그저 티끌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자는 소기 행하, 중용에 나옵니다. 89쪽에 맨 아래에 보면 군자 소기 행하나니 불원호 기회니라. 군자는 그 자리에 바탕하여서 행하나니 그 바깥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확 뛰어넘고자 뭐 아첨하거나 그 다음에 도를 굽히거나 그래서는 아니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90쪽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95쪽까지 그 음양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그 두루두루 일반적인 해석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두었는데요, 잘 읽어보셔요. 이를테면은, 왜냐하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이상한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례를 든다면은 91쪽에 보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3번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대 사람들은 태양 속에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신화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천자문에 보면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고 할 때 해를 상징하는데, 옛날에 보면 해를 상징한다 그러면 해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까마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몸집 이렇게 있고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까만 까마귀가 되고 까마귀가 해 속에 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리다 그러면 다리에다가 어떻게 된다, 토끼가 이렇게 방아 찢는 모양을 방아 찢는 모양을 두죠. 토끼가 돼 있고 토끼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토끼가 팔로 방아를 이렇게 찢는 모양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가 되고 달이라고 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삼조고가 되고 까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얘를 삼조고, 발가락이 발이 다리가 다리족인가요? 다리가 세 개가 있는, 자, 이거 뭐예요? 까마귀라. 까마귀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바로 토끼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걸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 아, 옛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보니까 이제 해가 뭐냐, 날 일자에다가 뭐 이 글자를 설명하면서 그래요. 이게 뭐냐, 해에 보면 흑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흑점이 있으면 뭘로 봐요? 해를 마주보고 이렇게 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가? 해가 환해가지고 본래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본래 눈부셔가지고 그 1초만 봤다가는 그 다음에 거의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 뭐냐, 옛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해에 삼조고가 살고 있다 생각한다. 이게 말이 언어 도단이죠. 그 뜨거운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보였나요? 그럼 이제 좀 계속 뭐라 그러면, 아이, 그거 문학적 표현이야. 아니, 문학적 표현을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잖아요. 아까 태양 같은 거 아직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뭘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냈죠. 하늘이 되고 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가 되는 것이고 밝은 해가 되고 구리 그랬죠. 후천팔계 구리가 되고 이 양 세 개 붙이면 뭐가 돼요? 숫자가 9가 되죠. 1은 3이 되고 그죠? 아니, 양 하나는 음은 두 개가 되고 6이 되고 3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9가 되고 태양도 그 중에 해를 대표적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늘, 해 전부 다가 이거는 뭐 색깔로 표현하자면 천년이 지왕이죠. 까마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까매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득해서 현묘하다라는 뜻이죠.
현명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건 색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색깔은 흙입니다. 그죠? 그래서 까마귀 해서 삼족오, 까마귀니까, 까마귀인지 그냥 까마귀 자체니까 색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삼족오.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가 있어요? 없죠? 하늘이죠? 하늘이니까 뭐예요? 요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늘의 양은 뭐예요? 3으로 나타내죠. 그죠? 하늘 셋으로 두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발가락이 몇 개예요? 세 개가. 세 개, 세 개, 세 개니까 전부 다 아홉 개죠. 그 바로 하늘수 9가 되는 것이죠. 태양수 9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수. 태양수 9가 되는데, 이 수리적 이치와 더불어서 하늘의 현묘함을 뭘로 나타냈다? 까마귀라고 하는, 그래서 삼족오라고 하는 상징새로, 상징을 이렇게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12대에다가 온갖 동물들 두는 것은 백성들한테 일일이 글자 알려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을 두면, 아, 지금이 그 뭐냐, 뭐 무슨 때가 되니까 이때 농사지에다, 이거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달은, 아니 참, 달은 토끼로 표현했어요. 토끼는 뭐예요? 색깔이 하얗죠. 기본적으로 흰 토끼잖아요. 달 색깔이 뭐예요? 흰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 희다라는 걸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토끼가, 그런데 이제 희기 때문에 달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달은 뭐예요? 1년 12달의 달이죠. 실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때 변화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죠. 하루하루 떠오르는 해는 변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는 해로 표현했고, 때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건 뭘로 표현했어요? 달로 표현했죠. 그런데 요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돼요? 해가 모이고 모여서 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때의 변화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때의 변화 가운데 최고가 언제예요? 봄이 좋아요? 옛날에 물어보죠. 아, 무슨 계절 좋아해요? 꼭 물어봐요. 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다들 봄 좋아하죠. 제일 싫어하는 때가 언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 겨울에 놀 거 많은데. 여름 손 드는 애들 없어요. 저 일부러 여름 손 쫙 들었어요. 왜냐? 아, 여름은 그냥 거추장을 걸칠 것이 없잖아. 옷도 적당히 입으면 되고. 나가서 놀 것 많고, 무거워지고, 굉장히 우거지거든. 근데 여름 배고픈 때예요. 먹을 거 뭐 있어요? 맨날 그저 뭐 나와 있는 양식들은 다 떨어질 거고, 기껏 먹어봤자 다른 집들에 가보면 맨날 그 보리들 있죠. 옛날에 보리도 못 먹으니까 보리 한번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걸어놔요. 저기다 걸어놓고 다시 밥할 때 쌀 조금 넣고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을 때가 방아찧는 때 언제예요? 가을이죠. 가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빨리빨리 가가지고 언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둔 거지. 달에 옛날 사람들은 뭐 토끼가 사는가 보다, 그 다음에 그 해는 그 뭐죠? 뭐야, 까마귀가 사는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역의 이치를 상징적으로 후대 그림 그릴 때도 얼마나 멋져요. 그죠?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오행의 이치를 무슨 뭐 신화나 전설이나 막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것 자체를 이거 과학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뜻글자로 적혀져 있는 유학경전, 옛날 그 황하문명권의 이치를 아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지만 바로 선우천 8개 방위도 24절기까지 체득해 두시기를 거듭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